이상적인 DS입니다. 이번에도 데이즈들과 함께 화보를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팀이과 함께 같이 찍었었는데 이번 주에 처음 한국에서 단독 화보를 찍게 되어서 정말 기분도 좋고 좀 이렇게 보이게 파랗게 하고 그리고 진주까지 하는 게 사실 처음 해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오케이, 좋았습니다. 굿. 전시 너무 예쁘다. 차자마자 다른 느낌이 주고 싶어서 더 추고 싶은데 최근에 무용 많이 했으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차로 이제 화보 컨셉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상도 그렇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도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평소 여러분 보지 못한 저 DS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몽환적인 가다가 지금 갑자기 약간 힙합답게 입었는데 지금 노래랑 너무 힙합이라서 갑자기 춤추고 싶네요. 화보 찍을 때 뭐 약간 파란색 배경 돼 있는 그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시기에 굉장히 기분도 좋고 뭔가 색으로 제 기분 마음이 표현하고 싶어서 바다, 뭐 하늘, 꽃 그렇게 그렸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그 작품과 함께 아마 좀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제 작품까지 이 화보 데이즈도 담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다 작은 작품이요. 최근에 또 스타일도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유롭게 뿌리 막 뿌리고 색감 막 뿌리고 그렇게 노고하는 게 훨씬 더 최근의 스타일이거든요. 아, 저 최근에 노란색이 너무 좋아서 노란색으로 작품 몇 개 그려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한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것들 많이 샀어요. 약간 가정용 과일 주스 갈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밥을 해먹는 것도 하고 뭔가 많은 것도 구매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 쓰고 잘 건강하게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과일 주스, 야채 주스 많이 드세요. 이번 데이즈드 화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